아니, 작가님, 근데 이제 이 이중생활 취미들이 발전하면서 별장까지 지으시게 됐더라고요. 이 별장 지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별장이라고 그러면 뭐 공간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컨셉과 명칭이 있을 텐데 뭐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지트라고 부르는 걸더 좋아해요. 아지트. 그래서 이게 특히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벙커 같은데 그쵸, 숨어서 나 그쵸. 혼자만의 공간. 근데 요즘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 남녀노소 나만의 공간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게 이제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혼자 뭐 이렇게 고독을 그쵸, 씹는다든지 그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의 확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캠핑을 사실 옛날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캠핑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그 근본적인 목적 캠핑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 그 글램핑도 뭐 싫어하는데 어쨌든 애들하고 같이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공간 이제 그게 더 우선이었죠. 8대 2 정도로.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 좀 독립된 공간에서 생각 좀 하고 뭔가 좀 건설적인 뭐 미래를 구상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지금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저희 이제 그 농막 수준 그냥 뭐 컨테이너 하우스 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그럴까 하다가 야,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럼 조금 설계라도 해서 아주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좀더 크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 해볼까 하다가 일이 커졌죠. 그래서 남들은 뭐그 아파트 사고 뭐 하고 할 때에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빚내서 집 사라 그때 집을 샀거든요. 아, 야, 빚 사라고 네, 신의 한 방. 나라에 사라고 하니까 또 지금인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책에도 물론 이제 이건 되게 운이 좋았던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사실 첫 집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삶의 안정성 물론 집이 지금도 그 뭐지 이렇게 뭐지 대출이 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그 그쵸, 그쵸. 거주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재테크인데 재테크 다른 쪽보다도 그냥 저희는 어떤 우리의 그 당시에 집을 짓는 쪽에 연끌을 했죠. 싹 끌어모아서 그냥 모든 걸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쪽으로 돈을 넣어서 이제 설계부터 설계도 같이 다니면서 왜냐면 설계가 재밌어요. 사실 실제 해다 보면서 한 1년 걸렸는데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름도 사실 집을 짓기 전에 이름도 지었어요. 그 제가 책에도 즐거운 휴가라고 사실 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휴가인데. 그래서 갖다 붙인 거죠, 사실. 원래 이제 휴자는 실휴자 맞지만 가짜는 한자로는 이 집가짜는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개념상 내가 휴가 온 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쉼을 그냥 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쉼일 수 있죠. 아주 그냥 협의의 쉼인데 그렇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내가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그냥 다시 뭔가 활동을 할수 있는 뭐 정신이 다시 리셋이 된다든지 그냥 뭐또 불멍을 할수 있는 그 어떤 화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모든 면에서 쉰다 힐링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즐거운 휴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설계하고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별장을 지워진 거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 저도 그거는 제 책에도 그냥 있는 거 사면 돼요. 근데 이 당근마켓에 뭐 샀던 느낌. 내가 목적지향적. 나는 뭐가 필요하니까 난 그것만 살래. 이건데 사실은 그 주문자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커스터마이징, 내 커스텀. 하나뿐인. 나 하나뿐인 진짜로. 근데 정말 소중해. 이거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돈이 훨씬 비싸고 그리고 사실 막연한 로망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전원 생활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이걸 지었어. 저게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내가 여기보다 서울에서 좀 떨어져서 내가 좀 한적한 곳에서 좀 뭔가 하고 싶어. 있는 집을 사다가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쵸. 왜냐면 인허가 이런 걸 걱정 안 하고 그냥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권장해요. 요즘에 오피스텔이 그렇게 마치 아까 해방타운처럼 JTBC 해방타운처럼 오피스텔을 그냥 월세 얼마 안 비싸고 보증금 얼마 안 비싸니까 맞아요. 하나 빌려서
나만의 공간. 근데 그쵸. 이게 나 혼자 하면 또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한 너 다섯 명이 모여서 친구들 모여서 하나 해놓고 네. 술방 만들어가지고 그쵸, 네. 술 친구들이 놀 수 네.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요즘 유행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뭔가 약간 동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싶다. 이런 측면에. 근데 그게 이제 좀 내 거만 유일한 그런 거에 그렇죠. 있어서 직접 지으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직접 지으시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힘든 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저는 힘들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정도 각오는 했는데 각오한 만큼보다는 쉽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네. 대부분 이제 그 인허가를 받고 건축이나 이런 토목공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 집이 계곡이 있고 네. 계곡 바로 앞단이에요. 네. 그래서 높은 그 옹벽이 있어요. 한 10m 정도. 네. 그 위에 이제 저희 집이 있는데 네. 연구조망이죠. 네. 그래서 물이 많이 뭐 홍수 날 것처럼 많이 불어도 사실 저희 집을 넘어올 수 있을 정도는 높이는 아니니까. 네, 10m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옹벽에 대한 그 뭐냐 인허가가 까다로워요. 이게 나중에 그때 공교롭게 그때 막 흑석동 어디서 옹벽 무너지고 그때랑 약간 시기가 비슷해서 공무원이 정말 그 봐주는 거 없이 원칙적인 어떤 그 규격대로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측정 장비를 갖고 와서 엄청난 그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토목 기술사님이 계셔가지고 기술사님이 이게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토목에서 이 정도의 건물과 어떤 그 비율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통상적으로 충분히 그 검증되어 있는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인정해주는 경험들이 있겠죠. 네네. 토목 쪽에 그걸 기술사님이 레포트를 잘 써줘가지고 문제없이 해결됐죠. 이 정도는 뭐 돌발 상황으로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집을 지으면서 즐겼어요.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실제 이제 크고 작게 이렇게 뭐 그 건축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저희 이제 관련 업무 중에서 있었었던 건 과거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버짓이 다 회사 거고 그 다음에 단계마다 윗분들한테 진척도를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관 보스한테도 크로스 체크 들어오니까 똑같은 말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돈, 내 산 중에 좀 비싼 내 산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스한테 또 결정을 의뢰해야 되잖아.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결정하면 돼요. 사실 내 돈 내 산이 재밌는 이유가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다 결정하고 맞아요. 내가 좀 고민하고 답이 나와.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 안 해도 돼.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내 돈 내 산에 비싸게 지불한 대가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로 그 별장 이렇게 다 지으시고 좀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일단 요즘에 그 아시겔랑과 그 2022년 그 트렌드 코리아, 그 러스팅 라이프라고 나와요. 그 하나의 꼭지 중에 그러니까 타이거 오와 캣 그 중에 하나의 그 워딩 중에 러스팅 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살짝 또 앞서가는 거죠. 그러네요. 22년보다 앞서 제가 2, 3년 앞서서 지금 러스팅 라이프 하고 5도 2000이라는 말을 맞아요. 5도 2000 하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5도 2000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계획된 거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전체 큰 플래닝 속에서 하다 보니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사실 5일 동안 이제 회사 일도 하고 또 집안 일을 하다 보면 이틀 정도를 물론 그래서 가까워야 돼요. 저는 아까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싶다. 별장 뭐 이런 거는 내가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곳에서 차로 한 30분 가까우면 1시간 이상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가져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저는 여름에는 해가 길 때는 주중에도 한번 가서 텃밭이 있으니까 텃밭에 뭐 상추라도 뜯어 와서 그 돈으로 따지면 시장에서 상추 사먹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내가 키운 건데 기름값 들어 4시간 들어 하지만 바보 같지만 제가 심은 걸 뜯어 와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오는 이런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별장 위치가 어디예요? 그 서울 양양고속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양주 지나서 쭉 한 번에 가버리고 속초까지 한 2시간 반 만에 가는 그 고속도로에 첫 번째가 이제 남양주 톨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화도 IC, 네. 서정 I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정 IC, 서정 요즘 서정면 많이 유명해졌는데 거기 테라로사도 있고 네, 뭐 맞아요. 많이 연예인분들도 문오리 네. 이런 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서정 IC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까 그런 문오리 10분 이내에 그런 네. 동네가 나오고 저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가면은 네. 이제 그 수임리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 저는 이제 살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왔었을 때 그렇게 집을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만에 네. 계속 집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좋은 걸 아니까. 이제 네. 그 트렌드가 진짜 이제. 네, 예,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크게 짓진 않고 네. 내가 와서 조용히 쉬었다 네. 가고 싶은 정도. 예. 작가님 그 예. 인터뷰 쭉 이제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아, 제가 이중생활 너무나 이제 하고 싶다. 예. 이중생활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죠. 예. 아, 그래도 아직 용기 못 내시는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중생활이 약간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명확하게 뭐 그 유명한 학자가 이중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저의 행동과 과거의 어떤 그 했던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네. 분명히 나의 역할로서 회사의 일이라는 게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도 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밸런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밸런싱이라는 것 자체를 뭘로 정의할까 뭘로 용어를 붙일까 하다 워딩을 하다 보니 네. 이중생활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손에 딱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중생활 난 부정적인 의미니까 말도 꺼내지만 할 수도 있겠고 불편할 수도 있겠고 듣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나는 됐고 나는 회사 일 그리고 내 지금 현재 그쵸. 삶의 패턴에 나 네. 만족해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절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의 제가 네.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네. 각자의 삶의 주체는 역시 자기니까 그쵸.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또 그렇게 살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이거에 대한 뭐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 방향성 없이 반복된 삶 네. 그래서 나를 찾고 아까 이중생활의 가장 출발점은 나를 찾고 네. 내가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고 작은 변화의 시작을 이제 했다면 네. 되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 재미있는 거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중생활 거창한 게 아니라 네. 내 작은 변화 내가 진짜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해주며 살았지?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건 뭐지?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고민을 좀 해서 내 행동과 내 패턴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해봐라. 그러면 작은 재미가 생길 거고 네. 더 큰 재미도 누릴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연습이 되고 네. 가능해진다. 그런 것들이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시작은 네.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결정을 짓기까지 맞습니다. 네. 예. 딱 중간에 네. 범프 딱 예. 포탈을 타고 이렇게 오면 네. 집 지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일단은 뭐 특히 직장인분들 네. 그 다 지치고 힘들고 네.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꿈을 뭐 지금 당장 뭐 이 방송 듣고 찾아라. 안 찾으면 넌 바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지치고 힘든 건 다 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봐서 네. 이중생활을 한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겠고 네. 또한 이중생활이 단순히 그냥 워라벨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네.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연관돼서 네. 지금 은퇴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네. 은퇴 이후까지도 이 어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이 돼서 네. 은퇴 이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중생활을 해봐라 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부지런해지고 재밌으니까 좀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주어진 시간들은 똑같지만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24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쵸. 잠자실 건 잠을 자고 네. 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시간을 최대한 극대화 사용하게 되면 인생을 두 배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이중생활을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